제7장 익스프레션입니다. 굉장히 짤막해요. 아마 제일 짧은 장일 겁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다 했죠.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의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는 let binding과 그리고 익스프레션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면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그럼 뭐냐니까 그 외에는 다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자체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트먼트도 다 익스프레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qual 규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익스프레션입니다. 얘도 익스프레션, 얘는 익스프레션. 왼쪽에 있는 거, equal 규율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name입니다. name. 그죠? name. 그러니까 name equal expression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미콜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equal 기호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이 블럭 이만큼도 expression이죠. 그래서 expression은 value를 return하잖아요. value가 return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다른 거는 다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expression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돼야지 2 곱하기 x가 return되어서 제때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리턴되는 것은 텅빈 가로가 들어야 됩니다. 제트 속에는 이텅빈 가로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네. 여기 출력하는 게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돌려보시면은 결과를 아실 수가 있어요.